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시훈이라고 합니다. 피곤하시죠? 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뒤에 하니까 좋은 점이 좀 있네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가 되게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먼저 제 얘기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2005년에 처음 중국에 갔고요. 학교 공부를 중국에서 했고 2010년에는 한국과 중국이 최초로 투자 합작한 영화팀에서 스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서는 공공기관 그리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그리고 스타트업에 잠깐 갔다가 지금은 LG생활건강에서 IT 쪽에 있는 VR, AR, 뭐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등의 기술들과 저희 회사의 브랜드, 제품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광경을 중국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봤던 광경이고요. 제가 중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자전거를 네 대를 샀는데 싹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다 훔쳐갔어요. 교내에서. 그리고 그때 그런 말도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자전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너는 진정한 학생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비일비재하게 도난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물건을 사러 가면은 항상 위폐감별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지폐인지 가짜 지폐인지 확인을 하고 택시를 타더라도 불을 켜서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는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고요. 마지막은 현재 JD.com의 전신이죠. 360buy.com인데 저는 저기에서 드디어 중국에서 정품 전자제품을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걸 사는 방식이 제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제 집 근처에 있는 픽업 장소에 가요. 가면은 제가 산 제품을 주고요. 저는 거기에서 돈을 바로 주지 않고 언박싱을 합니다. 뜯어서 전원을 꼽고 이게 실제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현금을 건넸어요. 근데 그 서비스가 지금은 모바이크라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를 안 사게 되죠. 어딜 가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위폐감별기가 있던 그 자리에 QR코드가 나왔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든 걸 결제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마지막 JD.com은 이제 내가 무슨 요일 어느 시간에 물건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선택까지 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 다음은 헤이처라는 불법 택시인데요.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번화가에 가면 항상 면허가 없는 분들이 다처마라고 하죠. 택시 타냐고 그러면 불법이지만 다들 알고서 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DVD예요. 어딜 가든 간에 리어카를 끌고 나오든 그리고 실제 점포를 들어가더라도 불법 DVD들이 되게 많았고요. 마지막은 제가 한 1, 2년 정도에 썼던 건데 그때는 저게 샤오미에서 만든지 몰랐어요. 저는 모토로라 안드로이드폰을 쓰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저 롬을 까니까 아이폰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고 디자인도 너무 좋아졌고 그래서 저는 어떤 회사가 이런 걸 만들었지? 라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공항이나 기차역에 가면은 띠디다처를 이용할 수 있는 스팟이 따로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전체 교통 체계를 바꿨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틱톡인데 누구나 컨텐츠를 찍고 올리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아무도 이제 불법 DVD를 구해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들 아시는 샤오미예요. 8년 만에 홍콩 증시에 상당한 소프트 회사가 아니라 스마트폰 회사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oT 플랫폼 회사가 되어 있죠.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면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키워드 그리고 제가 공부해야 될 것들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위기감들이 아직도 계속 있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은 너무 어려워. 중국은 공산당이라서 안 돼. 그리고 언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야. 등등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 사업이 그만큼 힘들고 변수가 많고 성공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편하게 제가 겪어왔던 에피소드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회사에 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중국에 진입을 하고 싶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되게 평이한 내용이에요. 중국인에게 중국식으로 소개하기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IR을 하러 현재 많이 가보면 한국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에서 온 어떤 사업을 하는 어느 회사의 누구누구 대표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인한테 과연 먹힐 것인가, 그들은 우리한테 뭘 알고 싶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에 있는 게 제가 디캠프에 있을 때 한국에서 소개했던 내용이에요. 여기는 창업 생태계를 위한 창업 생태계 허브라는 점을 한국에서는 어필을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는 싹 바꿔서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최대라는 말을 넣었고요. 규모가 크다는 걸 어필을 하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창업 생태계 허브라는 말 자체가, 중국은 그때는 창업 생태계라는 말 자체가 되게 생소했고 없던 단어였기 때문에 저도 인큐베이팅 기지라는 현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어디? 강남은 다들 아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넣었고, 자체적인 공간, 직접적인 투자, 우리는 뭔가 허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액션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했고, 마지막에 은행이 출연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은행이 출연했다고 하면 다들 물어요. 왜 은행이 한국에서 창업 지원을 해? 라고 물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비즈니스적인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LG생건에서도 똑같아요. 사실 LG생건이 되게 유명한 회사고 중국에서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중국에 가보면, 저는 처음에 사실 깜짝 놀랐어요. 가보면 너네는 휴대폰 만들고 세탁기 만드는 회사인데 왜 화장품을 만들고 있어?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다르게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사업 분야가 세 개지만 중국에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신사업과 관련 없는 음료 사업부 이야기는 하지 않고 화장품 생활용품 회사이고 우리는 LG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LG 그룹에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거를 말을 했고요. 저희 회사의 인지도보다 저희 제품 브랜드의 인지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들이 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70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꼭 넣었는데요. 그들은 KBT가 잠깐 일어나가지고 다들 이 호황을 같이 뭔가 누려보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사실 정말 옛날부터 비누를 만들고 뭐 화장품을 만들고 이런 회사였다라는 걸 어필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떤 회사에 있었고 뭐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지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고 중국에서는 어떤 것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계속해서 사업적인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업계나 파트너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찾아보실 수 있죠. 네이버를 찾아봐도 되고 구글을 찾아봐도 되고, 근데 중국에 가면 되게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위챗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의 정보들을 전부 다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뭐 전자상거래 그리고 스타트업, IT, 투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이게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그 전날 자정 12시부터 그 다음날 정오까지 12시간 동안 온푸시가 30개 정도가 쌓여요. 그러면은 아, 업계에 이런 뉴스들이 있구나라고 쭉쭉쭉쭉 훑어볼 수 있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텐센트가 6년 만에 회사 조직 개편을 했다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계정에서 같은 내용을 쏴주게 되면은 아 이거는 업계에서 꼭 알아야 되는 뉴스구나라고 인지하고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뉴스 검색인데요. 재작년에 저희가 JD.com이랑 웹드라마 형태로 VR 커머스 서비스를 신규로 런칭을 했었는데,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콜드콜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쪽 부서 사람을 찾아가서 연락을 하고 어떤 걸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이 정보를 사실은 내부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거기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뉴스 검색을 통해서 JD.com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VR 씬에 접근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리바바와 어떤 대결 구도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피치를 했더니 그들도 되게 좋아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올해 메이투라는 사진 앱 그리고 동영상 앱을 만드는 회사랑 맞춤형 화장품을 모바일에서 서비스하는 걸 했는데, 그들이랑 특정 사업 부서와 특정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도 그들의 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최근에 이슈는 없는지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나면 실제로 위챗에서 막 일을 하다가도 가서 만나면은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아 LG생건의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랑 되게 더 긴밀하게 일할 수 있는 파트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치차차라는 앱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치차차라는 앱은 중국에서 중국 기업이나
기업인을 검색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인데요.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어떤 파트너를 만났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되게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앱인데요. 최근에 되게 핫 이슈였죠. 판빙빙을 제가 검색을 해보면 연예인 판빙빙이 아니라 기업인 판빙빙의 정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지역에 몇 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 저기에 보시면 외부의 등기 임원은 어떤 어떤 회사에 있는지 어떤 법인의 대표인지 그리고 외부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 이런 걸 보면은 환빙빙은 연예인이 아니라 아 기업인이구나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생겼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판빙빙과 관련된 회사와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의 구조도예요. 저기에 조그만 중국 글씨 그 중국어들은 뭐 법정 대표인 뭐 감사 뭐 투자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모바일 이렇게 보면 복잡하지만 모바일에서 보면 저 동그라미들을 쭉쭉쭉쭉 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누구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서 투자를 받는다 아니면 엔젤 투자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쪽은 마윈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법인의 대표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법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지 어떤 데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레이진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쪽이 샤오미의 레이진인데 관련되는 회사가 수백 개더라고요. 아, 수백 개까지는 아니고 한 백 몇십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엔젤 투자로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했구나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섹터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도 되게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아까 그 세션 할 때 나왔던 말인데요. 제목을 제가 열받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라고 썼어요. 사실 지금도 중국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하고 같이 파트너로서 일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은 하지만 매번 화가 납니다. 최근 프로젝트도 많이 화가 났고요. 저번 프로젝트도 그렇고 사실 10년 전에 더 그랬어요. 왜 중국은 이래? 라는 말들을 되게 머릿속에 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우더라고 하고 좋아라고 했고 메이셜 괜찮아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그 의미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닐 때가 되게 많았고요. 더 어려운 말 거의 된대요.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푸싱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 또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정말 어려운 말은 아까 얘기 났지만 카오리이시아 고려해보겠대요. 근데 그건 고려해보겠다는 말이 아니라 좀 완강하게 거절한 그런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인가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도라는 말인데 인가이 거의 인가이 메이셜이라고 하면 아마도 괜찮을 거야 아마도 문제 없을 거야 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단어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지 저도 보고를 할 때 회사 내부에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해서 담당자가 거의라고 했으니까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잘못 보고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은 오케이를 했지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수출 업무를 담당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상대 수입하는 쪽에서 그들이 원하는 서류들, 그들이 원하는 규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처음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들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하나하나 컨펌을 맞고 진행을 해서 그들은 또 역시나 인카이메이셜이라는 말을 많이 했고 확실하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홍콩공항으로 갔는데 물건이 계류가 됐어요. 서류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되게 많이 싸웠어요. 이거는 니네들이 원하는 서류를 내가 맞춰준 건데 왜 안 됐냐라고 해서 결국은 물류업체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줘서 잘 해결이 되긴 했는데 더 재밌는 건 2차 쇼핑을 할 때 그들이 니네들이 저번에 했던 그 방식대로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인데? 라는 생각은 들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도 일을 하는구나. 저는 사실 되게 놀랐었어요. 저 같았으면 자존심이 있어서라도 우리 방식대로 해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협상력을 높여주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중국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위에 세 분 다 아시죠?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외국인이고 우리가 되게 많이 호감을 가지는 외국인이고 근데 중국에도 한국에 있는 비정상회담의 중국판에 보면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유창한 중국어를 실제로 하고 있고 저기 밑에 있는 행복 삼중주라는 중국 예능 프로그램은 한국의 동상이몽이랑 되게 비슷한 포맷인데 저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일본인이에요. 일본 탁구 선수 출신인데 심지어 대만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 지금 후예나이라는 저 사람이 중국에서 약간 국민 며느리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일본인들한테 느끼는 감정 그리고 대만과의 약간 그런 껄끄러운 관계 애매한 관계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일본 사람은 중국어도 너무 잘하고 심지어 동북 지역에서 예전에 훈련해서 동북 사투리도 쓸 줄 알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중국인들은 중화 사상이 되게 심해 배타적이야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고 북쪽 지방 사람이랑 남쪽 지방 사람 생김새가 완전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이 그들의 언어를 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알면은 상당히 생각보다 오픈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어가 안 될 때는 통역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통역을 쓰는 거는 좋은데 세 가지 정도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돈에 대한 그 환전에 대한 부분. 이렇게 통역을 쓰면 통역분이 예를 들어서 인민표로 100만 위안이라는 거를 나한테 전달을 하면 아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 얼마구나 라는 그 정도의 계산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지 난감한 상황을 안 닥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이거는 회사 자료 소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돈 기준으로 하면은 아 이게 중국 돈으로 얼마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부분은 언어 능력만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이 한국인 통역을 쓰면 되게 편하죠. 한국어가 잘 되고. 근데 어떨 때는 중국인 파트너를 설득시켜야 될 때는 중국인이 더 중요하고 유용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히 내가 조금 덜 알아듣더라도 중국인을 써서 상대방에게 조금 더 맞춰주는 그런 스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마지막으로는 통역에 대한 에티켓인데요. 통역하다가 답답해서 저한테 물어요. 제가 예전에 통역 아르바이트 할 때도 시훈아 이거 맞는 말이냐? 이거 제가 알아들은 것 같아? 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한국어를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런 어감은 알아들을 수 있고 이것이 이 사업가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상류정책 하요대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에서 뭔가 정책이 있고 규정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대책을 만들어서 대응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할 때 기획력보다는 실행력이 더 중요하고 실행력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행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알리바바가 최근에 얼러머라는 그 음식 배달 서비스를 거액의 인수를 했어요. 저는 그때는 왜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 물론 신유통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 음식 배달 업체를 이렇게 거금을 주고 인수를 왜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번 달에 제가 항저우에 있는 윈치 대회라고 알리바바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갔더니 알리바바에서는 6만 개에 달하는 동네 슈퍼들을 전부 디지털화해서 재고 관리, 매장 관리, 결제 시스템을 싹 다 리노베이션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얼러머를 붙여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 음식뿐만 아니라 슈퍼에서 파는 것들도 바로바로 배달시킬 수 있도록 붙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아, 이 사람들의 실행력, 신유통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실행에 그 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최근에 중국에서는 양청후라는 강서성에 있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털개가 되게 유명해서 가을 시즌 되면은 거기 털개를 사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사고 백화점이나 뭐 심지어는 기차역에도 팝업스토어들이 막 생길 정도인데, 종이 털개라는 게 털개를 판다 그러면 생물 털개를 팔아야 되는데 종이 털개를 팔아 종이 쿠폰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500위안짜리를 발행해서 400위안에 넘기고 400위안짜리를 받은 사람은 또 그걸 업자한테 또 좀 더 싼 가격에 팔고 결국은 유통업자는 나는 생물을 털개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종이 쿠폰만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돌린다는 걸로 상당히 업계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겠지만 나와 일하는 중국 파트너가 이런 식으로 현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멘붕인 상황이 많이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식 비즈니스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중국식이 사실은 중국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중국만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중국만의 제품, 그들이 전개하는 사업 방식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아니면 실리콘밸리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과는 완전 다른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성공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되게 매력적인 곳인데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2004년도에 처음 중국어를 배웠는데 그때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 너 왜 지금 중국어를 배우냐? 이미 끝났어. 그리고 제가 학교를 입학을 할 때도 이미 기업체에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지금 나오면 너는 실직자가 될 거야. 왜 중국에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중국어를 배워야 될까요? 중국 진출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네, 배우셔야 됩니다.
네, 직접 진입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중국의 한계가 조금 더 깨지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고 있어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여기에서 준비를 하시든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